그러면은 이 항암이나 방사선을 왜 자꾸 여러 차례 나누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거죠. 여러 차례 나누는 게 한 번에 네. 모든 세포가 한꺼번에 성장을 하고 있다면 한 때리면은 바로 다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암세포는 그 어느 한 시기에 네. 성장하는 놈, 쉬는 놈, 준비하는 놈이 항상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때릴 때 성장하는 놈만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 죽이니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놀고 있던 놈이 이제 준비 단계로 넘어가고 또 준비 단계에 있던 놈이 성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또 이제 바뀌잖아요. 네네. 그럴 때 성장으로 또 바뀐 놈을 또 죽인 거고 그래서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방사선도 마찬가지거든요.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할 때마다 방사선은 산화물을 만들어서 암을 죽이기 때문에 암세포 중에서 암덩어리가 있으면 겉에 있는 혈액 공급이 잘 되는 이 부위에 있는 암세포만 방사선이 죽이게 돼요. 그러면은 한 껍질 벗겨내고 그 다음에 또 때려서 또 한 껍질 벗겨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뭐 환자마다 다르고 암종별로 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항암이나 방사선을 보통의 이제 암 환자들이 몇 차례 정도 받게 되나요? 이게 그건 이제 따로 이제 그 우리가 그런 기준은 네. 어떤 정의되어 있는 그런 기준보다도 네.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임상을 하면 제약회사에서 임상을 할 때 이 네. 정도 몇 차례 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약마다 다 달라요. 네. 그 다음에 또 약은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콤비네이션 세라피라 해가지고 같이 조합을 해갖고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약회사에서 임상을 할 때 이 정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다. 이렇게 해서 나온 프로토콜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딱 정의된 거는 없고 네. 이렇게 임상을 통해서 나온 통계 자료에 대해서 유효성을 가지고서 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마다 그 쓰는 횟수가 이제 아예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뭐 20번을 맞게 되어 있다 항암제를 그러면 이제 20번을 다 채우는 분도 있고 못 채우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항암을 하는데 암은 좀 더 커진다. 그럼 이 항암이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중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은 이래 항암을 할 때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중단하죠. 네. 그런데 안 커진더라. 안 커지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대로 멈춰 있더라는 거죠. 이때는 대개는 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항암을 하고 암세포를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지만 이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항암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CT나 찍어보면 암 사이즈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죽은 암세포와 살아있는 암세포가 공존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판단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네.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는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고 나면 한 3개월 있다가 CT나 MRI를 찍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효과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이게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에 의해서 죽어버린 세포들이 이제 우리 대식 세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죽은 세포들이 제거가 되고 살아 있는 것만 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전에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좀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은 항암에서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네. 환자가 견디기 어려운 상태.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네. 정말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험의식까지 느낄 정도로까지 그런 부작용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우리 이제 항암을 하다가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항암을 그만하고 나는 다른 치료를 네. 받아야 되겠다. 네. 뭐 자연치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이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고 어떤 대학이나 이런
어떤 권고에 의해서 네. 아니면 정상의 치료법에 의해서 하는 건 종종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항암을 이제 중단하는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뭐 암 환자분이 이제 나는 이제 이런 표준 치료 말고 다른 이제 뭐 자연 치료나 뭐 이런 걸 해보겠다 했을 때 그 담당 의사분은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보내주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작업들이 있나 뭐 만류를 한다거나 뭐 만류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이제 교수분들은 네. 어쨌든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그건 맞아요. 가성비가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이건 치료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 우리 환자분들이 아주 고집이 센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뭐 다른 뭐 이론적인 부분 안 따지고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좀 말기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잘 안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설득을 해서 다시 네. 하도록 하게끔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당연히 프로토콜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이제 암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원바람이죠. 네. 이 원바람이 이제 딱 잘 치료돼가지고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네. 재발전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이 암이 왜 재발전이가 되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원바람만 제거해가지고 CT나 MRI상 안 보이면은 낫는 병이다 하면은 아무 무서울 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게 생명체거든요. 네. 생명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상세포가 변해서 암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암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우리가 덩어리가 딱 있으면은 이 덩어리만 병변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변에 이미 뿌려놔요. 새끼들을 쫙 깔아놔요. 말이 그래요. 우리가 일기암에서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전이암이 한 50% 정도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바람을 드러내는데 이 적은 씨앗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검사에도 안 나와.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남아 있다가 내 것 면역 세포가 약하면 네. 다시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방사선까지 하더라도 이게 100% 다음 세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네. 내 것 면역이 달라져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암세포, 네. 수술에도 범위 안 들어갔고, 항암 방사선에도 살아남은 놈들은 독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은 수술하거나 항암 방사선 하는 동안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려요. 네. 면역도 뚝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암세포는 더 독해졌고, 내 것 면역세포는 약해, 더 약해졌어요. 그럼 이리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 구석지에 숨어가지고 있던 놈들이 다시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재발이 되고 또 좀 더 멀리 가서 또 성장을 하면 이게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 전이가 되는 부분들은 관건은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서 관의 상태로 있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많은 편이란 말이에요. 네. 이때 면역을 이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놈들 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앞으로 내가 완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해도 면역에 대해서 내 거 면역이 좋아가지고 내 거 남아있는 암세포를 다 죽여줄지 네. 내 거 면역이 약해가지고 이놈이 살아날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고 나서 어때요? 복불복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거 면역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만 이 면역에 대한 거 뭔가 조치를 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검사도 하고 네. 그래서 높여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래 하는데 사실 우리 보면은 요즘에 어떤 그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생각을 해요. 면역에 대해서 면역이 큰 역할을 하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면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이렇게 외국이나 이렇게 봐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같이 병행해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면역항암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면역항암제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면역항암제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보다는 우리 면역세포가 암을 찾도록 도와주는 항암제가 면역항암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때 면역을 같이 높여주는 치료가 병행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를 또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발 이렇게 전이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표준 치료만 가지고 이 부분을 예방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면역이 같이 보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재발 전이를 조금 더 막을 수 있다.